저는 지금 교회 언니들이랑 파주를 가려고 합니다. 날씨가 아주 좋아요. 그쵸? 네. 저희는 안단테라는 브런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. 일단 저희는 파스타 두 개랑 리조또 하나, 피자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운동하고 바로 와서 그런지 완전 배고파요. 여기가 진짜 들어오는 길이 되게 골목이어서 엄청 힘들긴 했는데 안에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. 카페요. 저희는 이제 다른 카페를 갈 거예요. 같은 파주이긴 한데 엄청 멀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? 누가 가자고 할게요. 누가 가자고 했어? 너. 내가 가자고 했나? 저희는 필모드에 도착했습니다. 아니, 나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. 네. On your conscience, because now I'm unresponsive. Latte를 시켰습니다. 먼저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필모드의 아메리카노는 첫 맛은 되게 산미가 느껴져요. 대부분 산미가 느껴지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머금고 있으면 그 마지막에 느낌이 되게 바디감이 있으면서도 무거운 느낌이 나요. 저는 산미가 있어서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아메리카노 시킨 언니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크림 라떼를 시켰는데 이 필모드에 시그니처 메뉴가 3개 정도가 있어요. 이게 크림 라떼랑 아인슈페너랑 미숫가 크림 라떼가 그렇게 있는데 3개 다 크림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크림을 조금 다른 카페랑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크림 라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가 올라가져 있어요. 크림이 그냥 일반 뭐 크림이 아니라 일반 바닐라 시럽 넣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고소한 크림이에요. 왜 시그니처 메뉴인지 알겠네요. 맛있어요. 그 크림 뒤에 딸려오는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파주 카페를 쳤는데 여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언니 우리 이제 뭐해? 저희는 레드브릿지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다리를 건널지 안 건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. 아, 너무 추워.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
it's for the best, you know the worst of me. I'm no good at being good, but I never said I was. And I feel misunderstood, cause I'm trying hard to love. I'm sorry, I'm sorry. My actions, they haunt me, and I'll never live it down. Call my bluff, I won't pick up, I let it ring. Record your voice so I can listen back again. And I'm sorry I'm not perfect, but I knew that I wouldn't be. 저는 따뜻한 바닐라 라떼 시켰어요. 그리고 마네 바게트랑 휘낭 씨랑 라우겐 버터빵을 시켰어요. 라우겐? 생각보다 그렇게 달진 않은 것 같아요. 어, 나. 완전 바삭바삭. 나왔어요.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언니들을 집에 내려다주고 집으로 갈 거예요. 저는 오늘 아주 즐거운 하루였는데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? 저의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내일도 행복하세요.